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결혼식 등 행사를 실내 50인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결혼식이 많이 취소되고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은 특히 결혼을 많이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 신부의 말입니다. 9월 중순에 결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등 많은 것을 고려하고 1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예비 신혼부부가 지난 3월 해외여행을 취소했고 많은 위약금을 무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A씨도 이번에 해외여행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200만원 가량 물었었고 그나마 결혼식이 6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손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소규모 결혼식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 이미 준비된 예식장과 하객들을 다 취소하고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혼식장을 바꾸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 가족들만 부를 수 있는 결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단한 번뿐인 결혼식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는 날인데 이제는 그 추억마저 갖지 못하게 하려는 걸까요? A씨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하객을 초청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딸을 위해서라도 꼭 결혼식은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단 하나뿐인 딸의 단 하나 한번 있는 결혼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이 조치를 시행했고 예비 부부의 하소연은 커지고 있습니다. 취소하자니 위약금이 들고 그냥 하자니 하객도 없는 돈은 돈대로 날려야 하는 상황. 이러한 고민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예비 부부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당장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에는 지하철을 할 양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지할 것인가요? 기준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객 10명 미만 진행. 취소할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위약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주 예정된 우리에겐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적절한 방안들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대부분의 글에는 출퇴근길, 지하철, 버스, 백화점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규제나 대안을 일절 마련하지 않으면서 결혼식과 같은 다소 규모가 작고 컨트롤하기 쉬운 곳에만 그러한 장소의 모임만을 제한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교회 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집회와 모임은 10명 이상이 모이는 게 금지됐고요. 그리고 단한 번밖에 없는 당장 취소할 수도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결혼식에는 10명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제주도, 관광객, 피서객, 몰리는 그런 곳,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야 내놨죠. 광화문 집회 이후 갑자기 코로나19가 급증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집회에서 걸렸을 확률이 솔직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2주간의 잠복 기간 있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지금 급증의 수는 그 전, 집회가 발생하기 전, 정부가 외식 쿠폰이나 여행 쿠폰 등을 나눠줬던 그 시기에 생겼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왜 그러한 상황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걸까요? 코로나19의 급증의 원인, 과연 집회와 교회의 탓으로만 볼수 있을까요? 방역수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휴가철, 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각 지역, 그리고 외식 쿠폰, 휴가 잘 즐기라고 만들어준 대체 휴무일까지. 이에 대한 책임은 왜 회피만 하려고 할까요? 이번 집회가 끝나고 코로나19의 급증의 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 비록 스튜디오나 현장에 나가서 생생하게 전달드릴 수 없어서 매우 아쉽지만, 이렇게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의 한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다 보시고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탈모 증상. 오늘도 나이가 많고 유독 고맙습니다.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올해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 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 플러스 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다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